자, 이제 그 다음 볼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의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면, 산화 환원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로는 산소가 결합을 하는지 분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산화 환원을 나눠봤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로 전자 이동 봤죠. 전자를 잃는 쪽은 산화고, 어느 쪽은 환원이더라.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산화수로 산화 환원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산화제와 환원제가 뭔지, 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산화 환원 반응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볼 거야. 우리 집에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이 크게 두 가지를 볼 거고요.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과 할로겐 원소의 반응성, 그리고 이제 철의 부식과 방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넘어가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볼 거는 우리 집에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볼 건 뭐냐? 자, 우리 익숙한 거 있죠?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네, 동화적인 걸 이해하자면 대표적인 예시죠. 영양분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인데, 이 안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난다? 산화환원이 일어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지. 한번 박수 써볼까요? 어떻게 돼? 6개의 CO2 플러스 12개의 불분자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제 뭐에 의해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빛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6개의 C, 12개의 수소, 6개의 산소에다가 이제 12개의 물 중에 6개의 물이 남고 새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O2를 만들어내거나, 이게 이제 무슨 과정이야? 광합성의 과정이죠. 이제 호흡은 어떻게 돼? 호흡은 이제 반대죠. 호흡은 어떻게 돼요? 식이 반대로 되지. 호흡에다가 뭐 6개의 물과 그다음에 6개의 O2 반응하면 뭐가 나와? 6CO2 플러스 12H2O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반응이 되고 저녁에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 에너지가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이게 뭘로 나타나?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열 에너지와 그 다음 ATP로 저장이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산화 환원 관계를 한번 봐야지. 환원 관계를 한번 보면,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 플러스 1 곱하기 2 되고, 자, 이쪽 살펴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6 하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12 하니까 플러스 12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곱하기 2, 여기는 0 되겠죠? 0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지. 여기서 산소 같은 경우는 이로 넘어와서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근데 뭐가 변하느냐? 여기는 탄소가 플러스 하는데 뭘로 바뀌었어? 0으로 바뀌어요. 여기 0입니다. 0. 여기는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니까 0으로 봐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CO2. 자, 포도당이 되면서 뭐가 되느냐? 산화가 일어나게 되죠. 산화가 일어나더라. 4에서 0으로. 아, sorry. 산화가 아니죠.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어떻게 돼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0이 됐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뭐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구나. 자, CO2는 환원이 되고, 그러면 뭐가 산화가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물이 어떻게 됐어요? 12개의 산소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5로 산소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 여기는 뭐가 일어나요? 물에 뭐 된다? 산화가 일어난다 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고 물이 산화되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더라.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산소가, 여기서는 탄소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여기 이제 반대일 거 아니야? 반대의 작용이죠.
이번에는 코드당이 어떻게 되고 코드당이 뭐가 되는 거야? 산화되면서 뭐가 돼요? 고도당이 산화되면 뭐가 된다? 아, 산화탄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개의 산소, 이렇게 산소가 뭐가 됐어요? 물 되죠? 산소의 산화에 의해서 뭐가 되면서 환원이 되더라 라는 거지.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의 변화에 의해서 산화 환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소는 변해 안 변해? 수소는 변하지 않죠? 수소는 그대로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뭘로 가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철의 제련입니다. 철의 제련. 자, 철의 제련하면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우리 1단원에서 우리 뭐 배웠어? 인류문과 과학 배웠어요. 그때 철의 제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반응식 기억나요? 기억나나?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빠지죠. 아래쪽이 빠지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 반응을 살펴보면 그 반응이 어떻게 됐었느냐? 널, 네, 뭘 넣어줬어? 여기다가 철광석 Fe2O3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포크스 넣어줬고 또 SI, 아, SI2는 함께 들어가는 물질이죠. 뭘 넣어줬어? GA, CO3를 넣어줬어. 그러면 여기 이제 위쪽으로는 뭐가 나왔고 슬래그라고 하는 슬래그라고 하는 슬래그 어떻게 됐어? CA, SI, O3 요게 있었죠? 슬래그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로 뭐가 나왔어? 여기로는 이제 제련된 철 산철이라고 하는데 얘는 철이 나왔죠. 그 이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반응이 이제 뭐였어? 철의 제련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산화환원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를 이거 이제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의 제련하면은 식이 몇 개가 있었어? 총 4개의 식이 있었습니다. 총 4개의 식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타나느냐. 자, 철광석 맨 처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C를 넣어주면 코크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코크스를 넣어줄 때 이게 뭐가 반응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졌어? 두 개의 CO가 만들어졌더라. 그것도 우리가 또 익숙한 시기 하나 있죠. Fe2O3와 몇 개의 코크스가? 세 개의, 아, 코크스가 일산산소가 만나면 2Fe 플러스 3CO2 생성되더라. 요 반응이 있었죠. 요거 있어. 그 다음에 또 철광석이 요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야. 자철석도 있고 접철석도 있고 그래요. 고포. 그럼 이거는 몇 개의 일산산소가 만나느냐? 네 개의 일산산소가 만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세 개의 철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4CO2 이렇게 생성이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하면 또 다른 포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산화탄소 뽑아내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철광석이 들어갈 때 뭐든 함께 들어가냐면 뭐든 같이 들어가느냐 이제 SiO2라고 하는 뭐야? 규산형 광물이 같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거를 없애줘야 돼. 지각이 이게 많잖아.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 돼. 그럼 어떻게 없애줘야 돼? 뭘 넣어줘? CA, CO3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CaO 산화칼슘과 이걸 만들어 CO2를 만들게 되더라. CO2를 만드니까 산화칼슘 생기면 이 산화칼슘이 뭐와 반응해서? CaO 플러스 SiO2 반응은 어떻게 돼요? 요 두 개가 만나죠. 그래서 CA, SiO3 라고 하는 슬래그를 형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학반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뭘 봐야 돼? 산화환원 관계를 살펴봐야죠. 산화환원 관계를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는 거야. C는 0인데 혼합 선물 중에 둘 다 0이야. 0일 때 여기는 어떻게 돼? 5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 2 돼. 그러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 C는 뭐 됐고? 아, 플러스 2 됐으니까 산화 됐구나. 산화 됐고, 그 다음에 산소는 뭐 됐구나? 산화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F의 도수를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6.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2인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0. C, 5가 마이너스 4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4겠죠?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자면, 자, CO2, CO는 일산탄소에 들어있는 이 탄소 어떻게 됐어? 넘어가면서 뭐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야. 산화가 되는 반면에, 지금 철은 어떻게 됐어? 철광석은 뭐 됐다? 아, 환원이 되었구나. 자, 그래서 산화된 철을 뭘로? 원래의 철로. 환원시켜주는 역할이더라라는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포니까 마이너스 8이야. 여기는 그 뭐겠지? 플러스 8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타나냐면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결합이 마이너스 8이잖아요. 이제 과산화물이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1로 떨어지고 플러스 8. 그러면 이 안에서 3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는 거야. 3짜리가 두 개가 있고 2짜리가 하나가 있어.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돼? 산소를 더 먹으니까 되고, 먹으니까 어떻게 되고? 아,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뭐 돼요? 넘어가니까 뭐 된다? 환원이 된다. 그래서 산화하는 원리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야,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자, 산화수를 한번 볼게. 산화수 한번 보면, 여기가 플러스 2죠. 여기 마이너스 2야. 여기가 플러스 4, 아니,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야. 변해 안 변해? 산화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여기 SI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겠죠?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6. 합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는 산화수가 변해 안 변해? 산화수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산화수 변화가 없으면 중요한 건 뭐냐? 없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산화환원 반응이 난다? 산화환원 반응이 거의 대부분 산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산화물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만? 물질의 이동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물질 바뀌기만 하는 거지. 화학변화, 화학변화인데 산화원 반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된다. 되겠나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럼 이제 금속과 금속의 반응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가볼게요. 중간에 끊겼는데,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금속의 반응성 비교라고. 금속의 반응성 비교인데, 자, 금속끼리, 딱 한쪽은 치환 반응. 앞에서 봤던 치환 반응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치환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때, 뭐예요? 금속의 반응성 비교인데, 뭐예요? 뭐에 따라?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이 작업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이 이온화 되는 건 양용된다는 거야? 음용된다는 거야? 양용되는 거야. 즉 금속끼리 뭐가 조금 더 산화가 잘 일어나는 게 있고 덜 일어나는 게 있더라. 그걸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쪽으로 갈수록 뭐가 잘 되는 거냐면 산화가 잘 되고 양은 잘 되는 거야. 전자를 잃기 쉽겠지. 그러면 금속이 전자를 잘 잃으려면 어디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잃잖아요.
읽기 쉽죠? 따라서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원소들을 쭉 이어가지고 이유나 경향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순서가 칼. 자, 칼륨부터 시작해서 칼, 카, 나, 마, 그 다음에 알, 아, 철, 미, 그 다음에 주, 나, 아, 철리 주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소가 껴. 수소는 금속도 아닌데 왜 끼냐? 그건 이제 얘가 1쪽에 있다 보니까 수소를 비는 보통 겁니다. 수, 구, 그 다음에 수, 은, 하고 그 다음에 배. 아, 배죠? 비, 피. 그 다음에 금. 금이 제일 뭐가 안 돼? 상황이 잘 되지 않아. 금이 그래서 안정하고 오래 가는 물론 이 금도 놓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유나 경향을 나타낸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거. 예를 들어 몇 번이나 볼게요. 마그네슘이랑 한번 구리를 비교를 해보자.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어디서 보느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 자, 뭘로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뭐가 녹아있느냐? 여기에는 구리, 이까, 남이온과, 그 다음에, Cl, 음용이 들어있어.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2의 비율로 들어있겠지. 그러겠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물의 색깔은 눈색이냐면, 물의 색깔은 눈색이냐, 구리 이온에 의해서 푸른색을 나타낼 거예요. 푸른색을 띠는 그런 수용의 상태예요. 자,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이거죠. Cu, Cl2. 그러니까 AQ 여기에다 이제 뭘로 넣느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준다고 합시다.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준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마그네슘이 들어가. 마그네슘 조각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살펴보자면 누가 더 세? 마그네슘이 세요? 아니면 구리가 더 세요? 마그네슘이 더 뭐 되기 쉽다? 양은 더 쉽다는 거. 그럼 지금 여기서는 원자고 얘가 지금 양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더 세? 마그네슘이 더 이온의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MgCl2 Aq 플러스 Cu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구리는 어떻게 되고 안으로 들어가고 석출되는 거지. 석출. 석출되더라.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 뭘로 빠져나와? Mg 그러니까 플러스 빠져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전자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구리가 하나 들어가면 마그네슘 몇 개 나오겠어? 2가 2가잖아. 그쵸? 2가 2가니까 어떻게 돼? 얘가 하나 들어가면 얘가 하나 나와. 1대 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 염화구리가 염화 마그네슘이 되었고 마그네슘이 들어갔죠. 구리는 밖으로 나왔고 이때 산화원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산화원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구리는 지금 뭐 됐어? 양이온에서 뭐가 된 거예요? 맨날 이렇게 그려. 앞에서 계속 빨간 파랑으로 표시했으니까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빨간 파랑으로 표시하자면 2 플러스 산화수 2 플러스 0이 됐잖아. 뭐 된 거고? 환원이 되었고 환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뭐가 됐어? 산화가 되었다는 거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번에는 뭘로 할 거냐? 이번에는 뭘 한번 넣어보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넣어준 물질 한번 볼게. 이때는 지금 뭐가 있다고 가정하냐면 알루미늄이 한번 녹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알루미늄 삼가 양이온 여기 이제 Al 2, 3, 3 알루미늄은 물에 안 녹고 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넣었냐면, 예를 들어 나트륨 조각을 넣었다고 합시다. 나트륨 조각을 넣었다고 해봐요. 어?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한번 써볼게요. 자, AL. 다음에 NO3. 몇 개 있는 거야? 세 개 있죠. 플러스, 이제, NA가 이제 들어가지.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냐? 여기는 NaNO3. NaNO3. 게다가 뭐가 나와? 상태는 반 뺄게요. 근데 이제 몇 대면, 얘는 3가 양이 1가잖아. 몇 개 필요해? 여기 들어가려면 3개가 필요하지. 3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관계도 또 뭐냐면, 알루미늄 지금 뭐 됐고, 누가 더 이런 생각 해줬어? 나트륨이 알루미늄보다 앞에 있잖아. 양은 되게 더 쉬운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알루미늄은 뭐가 됐고, 석출되죠? 알루미늄 석출됐어요. 지금 뭐 됐다? 보면 뭐가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어디로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뭐가 된 거야? 자, 산화가 되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볼 게 하나가 있어. 알루미늄이 하나 들어가면 여기는 석출되죠. 알루미늄으로 나오는 거야. 아까 여기서 뭐 나오듯이 유가 이렇게 석출되듯이 물 색깔 바뀌었는데 나중에 석출되는데 NA 플러스잖아. 그쵸? 자, 전자 이동 봤을 때 세 개 들어가면 세 개 받을 거 아니야. 몇 대 몇, 얘 1 들어가면 얘 몇 개 나와? 세 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양의 수가 전혀 어떻게 되겠어요? 알루미늄 하나 들어가면 세 개씩 나오니까 세 배로 펑펑펑 뛸 거란 말이죠. 얘가 뭐 M몰 있었으면 나트륨 충전하면 얘는 3M몰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반응 비교는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이때는 누가 더 쎄? 누가 더 쎄? 마그네슘이랑 구리 중에 누가 더 쎈 거야? 마그네슘이 쎄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반대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반응성이 더 큰 게 이온은 뭐가 있다? 그럼 반응이 일어나냐? 일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산과 염기 보면 무슨 성질이 있냐면, 산에다가 금속을 넣었을 때 대부분의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게 있었어. 녹이 뒤에 거으면 발생 안 하겠지. 앞에 거으면 다 발생을 하겠지. 수소가 더 작으니까. 여기 또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이랑 나트륨 중에 누가 더 쎄? 이쪽이 더 쎈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트륨이 이온으로 나오고 이온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석출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이해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금속은 양을 되게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산을 되게 좋아한다면 네 번째 뭐가 있어? 만만한 할로젠 원소가 있지. 할로젠 원소가 있죠. 할로젠은 이제 반대지. 뭐 되게 좋아해? 얘는 화산 되게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간단히 볼게. 간단히 볼게요. 간단히 보면 할로젠 원소 플로린 있고, 그 다음에 CL2 있고, BR2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I2 있죠? 아이오딘 있을 때 반응성 누가 더 센 거야? 이쪽이 더 세겠지. 화성 되게 좋아하니까 오른쪽? 이쪽이 더 세잖아. 그래서 요 관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염소수에다가 플로린 넣으면 어떻게 돼? 자, 염소수가 있어. 염소수, 염소를 녹인 물이라고 해봐요. 염소수가 있으면 여기다 플로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염소는 어떻게 되고 석 밖으로 나오고 플로린 집어넣으면 플로린은 뭐 되고? 플로린 마이너스 되고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 CO2 나오겠지. 그쵸? 근데 여기다가 뭐 넣으면? 브로민 넣어봐. 그럼 밖으로 석출될까? 석출될까요? 이때는 안 되겠지. 브로민이 더 반응성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응이 없고 똑같은 염소수면 플로린 넣으면 나오지만 브로민 넣으면 아무 반응이 나지 않겠지. 이런 관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할로젠은 간단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 마지막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걸 왜 보냐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반응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공기에 뭐가 많아? 산소가 많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금속 중에 하나가 철이지, 철.
그래서 그러한 철에 뭐를 보고자 하는 거야? 철의 부식과 방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뭘 볼 거냐? 자, 철의 부식과 방지지. 철의 부식과 방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부터 좀 볼게요. 일단 좀 의미 정리부터 좀 해보자. 의미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철의 부식이라는 게 뭐냐. 철의 부식 뭐냐면, 자, 물이나 산소에게 어떻게 되는 거다? 자, 철이 선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철의 산화도 빠른 산화가 있고 느린 산화가 있는데, 빠른 산화의 경우, 빠른 산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연소 반응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느린 산화, 이건 이제 녹이 쓰는 거. 이건 이제 붉은색 철이 되잖아. 붉은색 띠게 되는 건 느린 산화, 녹이 슬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뭘 만나서? 산소에 의해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나 산소에 의해서 철이 산화되는 건데, 물 속에 이제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나 산소 때문에 철이 녹쓰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을 하면 뭘 하는 거야? 부식을 방지시킬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럼 방지의 조건은 뭐냐? 방지를 하는 건 그게 뭐야? 뭘 차단하면 돼? 물과 산소를 차단을 하면 된다는 거지. 물과 산소를 차단하면 방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보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자, 일반적으로 이제 철, 자, Fe 있으면 철이 있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물방울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물방울. 물이 있다라고 해봐. 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철에서 물 쪽으로 이제 뭐가 가겠어? 산소한테 뭘 줘? 산소에게. 자, 두 개의 이걸 주는 거야. 전자를 줘버리지. 그러면 산소는 뭐가 되고, 음용이 되고, 철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철이 부식이 되는 거잖아요. 부식이 되는 거지. 어? 뭐 되는 거다? 녹슨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아까 물과 산소를 차단을 한다고 했잖아. 응?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자, 페인트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또, 뭐 어떤 게 있어? 뭐 기름. 그리고 이제 에나멜 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코팅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둘러싸는 거지. 뭐 구리설탕 발라주면 물이나 산소가 차단이 되니까. 뭐 기름 성분이면 물이나 산소가 들어오지 않겠죠. 방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금. 도금이 있어. 도금은 뭐야? 철 위에다가 다른 금속을 덧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씌웠으니까 겉에 있는 물질이 먼저 산화가 되고, 안에는 철이 산화가 진행이 되겠지. 도금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양철이 있고, 하나는 함석이라는 게 있어.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깥과 안을 비교를 해보자면, 양철은 겉을 뭘로 둘러싸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SN 주석으로 싸는 거고, 안에 이제 철이 있어요. 함석은 뭐냐면, 겉에다가 뭘 코팅하냐면, 아연을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철을 하는 거야. 그럼 둘의 차이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양철 남성이나 도움이 돼 있을 때는 상관없어. 근데
문제 나와서 발생하느냐? 이게 코팅이 벗겨졌을 때 발생합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문제가 생겨요. 자, 코팅을 한번 벗겨볼게요. 벗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양철 방석의 원리를 알아야 돼. 자, 양철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방석이 더 커? 이온화 경향이 철이 더 강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철이 먼저 뭐 되려고 할까? 이쪽으로 이제 산소가 들어오면 먼저 뭐 되려고 그래? 산화 되려고 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로 전자를 줘버린 거. 그럼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 철이 부식이 촉진된다라는 거. 더 빠르게 부식이 일어나겠지. 왜? 구석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보호가 되는 거지. 근데 항석은 어때? 항석 누가 더 세? 자, 철이랑 아연 중에 누가 더 이온 경향이 세죠? 아연이 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이쪽에 이제 산소가 올 때, 산소가 올 때 어떻게 되냐면 아연이 철에게 전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아연이 먼저 산화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철은 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억제되겠지.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부식이 방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부식을 방지를 시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자, 음극화 보호라는 게 있어요. 음극화 보호라는 게 뭐냐? 반응성이 큰 금속이 금속을 이용해서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을 이용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원리냐? 이런 거야. 자, 기름 탱크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자, 철이 있어요. 철이 있고 여기다 이제 뭐를 넣냐면 구리선을 써. 구리선 쓰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뭘 넣느냐? 이제 마그네슘 덩어리 이렇게 붙여.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철과 마그네슘과 구리가 있을 때 반응성을 비교해보고 제일 센 게 뭐예요? 마그네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철이 세고 그 다음 뭐예요? 구리가 셉니다. 자, 이러한 순서를 가져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철이 먼저 산화가 되려고 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으로 뭐가 이동해오냐면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까 구리를 통해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일단 하는 거야. 그럼 산화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마그네슘이 먼저 산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접촉을 막기 힘들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그래서 기름 탱크, 기름을 오일 탱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우리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마그네슘이나 아연 덩어리를 붙여두지. 그게 이제 뭐다? 음극화 보호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철에 어디서 사이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요, 아이고, 요 사이에 있는 요거. 요 선은 뭘로? 반응성 제일 작은 금속 써야 되고 음극화 보호를 위한 금속은 제일 반응성 큰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합금이 있어. 합금은 뭐냐면 철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야. 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합금에 뭐 스테인레스강 우리가 스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스테인레스강 크로미움을 같이 섞어주는 거지. 그러면 금속의 성질이 좀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부식이 방지가 되는 거야. 혹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기능성을 위해서 듀랄룸 이런 것도 있고 탄소강 이런 기능성을 보강을 한 물질들이지. 대표적인 게 합금의 예시 스테인레스 강이 있어요. 철과 뭘 섞는 거야? 크로미움을 섞어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방지를 해줄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혈액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선화선상들이 있더라. 그럼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철 같은 거 방지하는 방법이지. 산화환원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이해하겠나요? 이제 문제 좀 잘 나올 만한 이제 그 탐구 자료처럼 보면은 철의 부식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철의 부식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할 때 산소가 코팅이 되느냐, 산소가 차단이 되느냐, 물이 차단이 되느냐, 아니면 뭐 둘 다 차단이 되느냐, 이거 비교할 수 있으면 문제 자체는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환원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